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폭염을 맞이하여 가볍게 원주 소금산을 찾았습니다. 뜻밖의 여행이 되어버린 소금산, 같이 가보실까요? 산타TV. 폭염이 이어지는 뜨거운 여름,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의 목적지인 단현 관광지를 향해 갑니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 단현 관광단지 주차장입니다. 오늘 산행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소금산 출렁다리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날 휴무예요. 일정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분들이 찾는다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건너서 오늘 소금산 산행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단현 관광지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섬강길을 따라 매표소까지 걷습니다. 이어서 매표소부터 578 계단을 따라 출렁다리 입구로 오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출렁다리를 건너서 소금산 등산로로 이어가는데요. 현재 연말까지 등산로는 통제 중에 있어서 하늘 바람길로 원점 회귀해야 합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긴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섬강을 건너는 간현교입니다. 짠! 와, 절경이죠, 절경. 여기 주차장 방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와, 섬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간현교 오른쪽으로 짠, 레일 바이크가 있는데요. 와, 저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저거는 최소 두 명이 와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계곡 냄새. 짠, 섬강을 이렇게 건너서 출렁다리로 이동합니다. 와. 이제 본격적으로 매표소를 지나 출렁다리로 향하는데요. 아,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에 와서야 현재 등산로가 통제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표소 지나고 이제 딱 등산로가 시작되는데 초입에는 578 계단이라 그래서 578개의 계단을 지나서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로 가는 거예요. 오늘 폭염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출렁다리도 건너는 관광을 통해서 산행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코스를 딱 온 건데, 와, 방금 여기 매표소 와서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이어지는 소금산 코스는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여기 소금산이 지금 현재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 여기 소금산에 잔도길이 생기고 있어요. 1km 정도 구간의 잔도 구간인데, 그래서 올해 말에 소금산 밸리파크라는 이름으로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계되는 산행로가 통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578 계단 한 10분? 15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벌써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고요. 여기 입구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네요. 자, 아까 전에 손목에 착용했던 이 바코드를 여기에다가 찍으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럼 이제 소금산 두 봉우리를 잇는 출렁다리를 건너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입니다, 여러분. 이야. 소금산을 둘러싸고 흐르는 섬강의 모습이고요. 저기, 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공사 중인 소금산 잔돗길 구간입니다. 저기에 그 바닥이 뻥 뚫리게 보이는 유리로 되어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연말에 그랜드 오픈하면 진짜 꼭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출렁다리가 멀리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아찔해 보이는데요. 막상 올라서서 걷기 시작하면 출렁다리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면서 아찔함보다는 웅장한 자연의 모습에 빠져듭니다. 여기 소금산 출렁다리는 2018년 1월에 완공이 되었고요. 소금산의 두 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약 200m 구간의 출렁다리입니다. 좌우로도 살짝 흔들리고 위아래도 살짝살짝 이런 업다운이 느껴지는 출렁다리인데요. 역시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다녀봤던 출렁다리 중에서 바닥이 오픈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섬강의 모습과 소금산의 모습이 쫙 펼쳐지고요. 올해 말에 그랜드 오픈하고 나면 관광객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출렁다리를 다 건너와서 저기 소금산 정상에 올랐다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이 섬강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서 다시 아까 관광지 쪽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예요. 이렇게 딱 한 바퀴 돌면 또 굉장히 멋지고 재밌는 코스인데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에겐 하늘 바람길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 바람길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했으면 여기서 직진해서 소금산 정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산행을 쭉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하늘 바람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 출렁다리랑 하늘 바람길이 일방 통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고 있는 코스처럼 이렇게 출렁다리를 건너서 하늘 바람길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일방 통행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저 걸어서 원점 회귀해 보겠습니다. 와, 이 하늘 바람길 중간에 이렇게 제가 건너온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와, 대박이죠. 진짜 아찔합니다. 와, 이건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하늘 바람길을 마저 이동해서 원점 회귀하는데요. 하늘 바람길에서는 이름과 같이 탁 트인 하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소금산과 출렁다리의 모습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데요. 사실 그늘 구간이 없어서 지금 같은 폭염에는 조금 덥습니다. 폭염이 지나고 오셔서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30분 만에 모두 구경을 마치고 다시 섬강을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뜻밖의 출렁다리 여행이 되었지만 날씨가 좋아서 모든 게 좋았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관광을 했습니다. 나름 진짜 재밌었어요. 여기 연말에 관광지 재개발 쫙 끝나고 그랜드 오픈했을 때 등산까지 같이 즐기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오늘 저처럼 이렇게 출렁다리 가볍게 관광식으로 오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지금 이어지는 폭염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날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얼음 물 막국수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간현 관광지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시원한 물 막국수 한 그릇 하고 갑니다. 산타TV